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출과 내수 동반 침체, 여기에 또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까지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29% 줄어든 1조 68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이후 분기 사상 역대 최저 실적으로 단신이 영업이익 1조 원 선을 지켜낸 겁니다. 이 같은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인 1조 2천억 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2조 837억 원으로 5.7%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률도 5년 만에 처음으로 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현대차의 실적 악화는 개별 소비세 할인 종료로 내수 절벽이 현실화된 데다 노조 파업으로 생산 차질액이 3조 원에 달한 여파가 직격탄이 됐습니다. 실제 현대차의 3분기 국내 생산량은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내수시장 판매량은 약 48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줄었습니다. 해외시장 판매량도 1.4% 감소한 299만여 대로 300만 대에도 못 미쳤습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인해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내년 1분기까지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만간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고 주요 시장에서 신차들이 출시되는 만큼 실적은 올해 3분기 바닥을 찍고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내년도 오늘기로 봤을 때는 뭐 그랜저 효과라든지 뭐 소나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분기마다 반영될 거니까. 물론 이제 환율도 보면 이제 4분기 때 금리 인상하게 되면 와 약세가 될 거예요. 1분기 때.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와 제네시스 G80 등 신차를 내세워 실적 만회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